이번에 한 1년 정도 된 집에 한번 저희가 촬영을 한번 가보는 겁니다. 브라스코의 루카 부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이제 입주한 지 한 1년 정도가 된 집인데 혹시나 해서 한번 마무리 홈 스타일링을 하려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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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희 고객분들의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오래 화면에 두진 않고요. 사모님 여기 입주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1년하고 한 1개월 지났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가죽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혹시 가죽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아보셨어요? 인터넷도 보시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건 살 때 좀 까다로워서 예. 사전에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조사하고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고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라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좋아서 다가선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서스피셔스에 저희들도 같은 선상에 그냥 후보일 뿐이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여러 군데 좋은데 찾아다니다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색상도 저희가 좀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고르신 것 같고 반면에 사모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요 식탁에 좀 반하셨는데 네, 솔직히 이거는 사모님을 절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식탁의 가격대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안산, 군포, 수원, 동탄 솔직히 저희가 분당이나 강남처럼 진짜 몇 천만 원짜리 제품을 사는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늘상 소비자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식탁 같은 경우는 보통 150만 원이 상한선이었잖아요. 사모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이걸로 고집하시게 되셔가지고 이제 저희 제품을 사주시게 됐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같은 입주민들끼리 분명히 여러 메이커의 제품을 이제 사고 서로 놀러 가셨을 거 아니에요. 못 갔어요. 아 여긴 못 가셨구나. 코로나가 계속 이상하잖아. 아 그렇구나. 제가 절대 다른 제품을 일부러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네, 너무 더 예뻐지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떤 코팅을 입힌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창기 물건은 사실 끄트머리가 좀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저희가 길이를 1900이 아니라 좀 더 짧게 잡아서 1800. 예, 뭐 굳이 이런 이상이 있는 경우는 요즘에는 못 봤습니다. 홈스타일링을 해준답치고 좀 조언을 드렸는데 그대로 너무 잘하셨고 사장님 이 집은 이 중간에 있는 벽 하나를 텄죠? 네, 터가지고 거실을 좀
큰게 쓰려고 일부러 네. 방을 없애고 벽을 텄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거 거의 40평형대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거실은 굉장히 커서. 네. 다음에 TV를 바꾸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TV 크기에 TV를 또 많이 안 보시진 안 않고 네. 지금 마샤 스피커 있는 걸 보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참고로 저희 소비자분께서는 조금 예술적으로 실력이 있는 분이신지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집인 것 같아요, 이 집이. 정말 제가 아까 언급했지만 이 집은 다행인 게 자제분들이 어느 정도 컸어요. 사실 성인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네, 유지가 되고 어떤 뽀로로 장난감이나 이런 게 안 굴러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제가 소비자분들 한번 인사하는 자리였고요. 이제는 제가 감히 저희 고객분께 부탁을 드려서 바톤 터치를 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고쳐야 될 사항을 한번 고치는 것보다는 저였으면 이제 좀 바꾸고 싶은 사항을 한번 실제 집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이 집은 지금 코너형을 그 당시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자형을 할 경우에는 이 소파 뒤편에 있는 터 있는 이 공간하고 이 원래 거실이었던 부분에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게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너형을 둠으로써 앞에도 좀 코지하게 편안하게 연출을 하고 반면에 뒤에는 약간 딱 잘려져 있는 그런 느낌의 서재, 세미 서재로 이제 바꾸신 거예요. 반대로 제가 원래 사각형 러브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왜냐면 이게 공간에 착시 현상을 주니까. 근데 이 집은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공항 라운지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고 요즘에는 이 코너를 반대 방향으로 두시는 분들도 계신데 금강 펜테리움이라는 아파트 브랜드가 이 길이로 보통 저희 자이나 아이파크나 일반 우리 다른 브랜드의 아파트들을 모짜렐라 치즈처럼 쭉 늘어뜨리는 벽이 돼요. 그래서 방들이 잘 빠졌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모든 장점에는 단점이 따라가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장님 저 한번 비춰주시면 네. 복도는 같이 모짜렐라 치즈처럼 옆으로는 찢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집 같은 경우는 반대로 코너형을 놨을 경우에는 여기가 식탁의 의자하고 상쇄하는 약간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 구도가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집을 홈스타일링 할 당시에 제가 우드레이라는 아이템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가벽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벽지에 손상을 안 주는 그런 가벽을 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대처럼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꽉 채우면 답답한데 이쪽 끄트머리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끄트머리 하나 마침 양쪽에 기둥 있는 것처럼면 여기가 완전히 펜트하우스처럼 편해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중문업체를 이용해서 매직룸이라고 미스터리룸이라고 해서 이런 어두운 브론즈병으로 이런 유리로 칸을 나누는 것도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방이기 때문에 거실이 그냥 이걸로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분들께 되게 가성비는 우드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비슷한 개념의 러그를 사장님 똑같은 거 하나 다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가 지금 좀 운동하는 자리로 쓰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이 러그 위에 운동기구로 놔도 되기 때문에 약간 통일성 있게 이렇게 놓는 것도 괜찮아서 만약 이걸 국내에서 사실 러그라면 하나는 똑같이 생긴 거를 여기에다가 쌍으로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더 이쁠 거고 그 다음에 오게티 천천히 저 한번 따라와 주시면
이거는 사실 저희 집도 그랬어요. 이 화분이 아무튼 이런 둥근 모양의 화분들이 이런 각진 제품들하고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연이 있는 화병을 버리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사신 걸 수도 있지만 FIP 화분이라고 해서 시멘트처럼 보이지만 되게 가벼운 그런 각진 걸로 저는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라탄으로 하시든 시멘트처럼 보이는 FIP로 하시든 무조건 통일을 시키셔야 돼요. 크기도 웬만하면 같으면 좋아요. 일단 요거는 저희 집도 사실 이렇게 한참 동안 살았는데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라 연식마다 계속 받거나 산 화분들의 집합체일 뿐이지 인테리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집도 제가 봤을 때는 사각형 화분으로 하나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만약에 고수를 하신다면 요즘에는 같은 동일한 회사에서 화분 크기가 옆으로도 좀 긴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요 정도 크기에 한 50cm 높이에 이 단독형 화분 하나, 그리고 여기는 오히려 한 두 개 반 정도가 이어지는 좀 직사각 모양, 정사각 말고 직사각 모양의 화분에 얘를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꽂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저도 자세히 모르는 게 어떤 화분들은 같은 화병 안에 놓지 말아야 될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런 식으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트집 잡을 거는 없어요. 이분 거실장도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저희 사이드 테이블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스피커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고, 이렇게 액자를 놓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요. 문제는 바로 이 액자예요. 이 액자는 각자 있는데 여기 화분은 둥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어떤 각진 모습을 연출하시는 게 나아요. 자,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좀 민폐인 게, 촬영하는 게 민폐인 게, 여기 소비자분께서, 고객분께서 다 치우셨는 것 같아요. 제가 온다고 해서.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게 저는 너무 고맙지만, 원래 제가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펜테리움이 뭐가 좋냐면, 어디에 가도 요즘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 비타민통, 바나나거리,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여긴 지금 없지만 꼭 화분이 아니라 어떤 소품 코너에 가시면 대형 필통꽂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박스형으로 되어 있거나 어떤 원목으로 되어 있든 상관없지만 여기는 약간 칸처럼 막는 게 하나 있으면 괜찮아요. 커피 머신도 올라가도 괜찮지만 이 안에 물건이 비타민 통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여기는 지저분해져도 거실에서 봤을 때 노출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거기 한번 계셔요, 부모님.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이거를 지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지금 마땅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제품을 그대로 이용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미니 아쿠아리움처럼 좀 더 폭이 좁으면서 약간 통일되어 있는 그런 미니 화분대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식탁이 한 두세 배를 더 살아나고 이 뒤에 비타민 통들이 전혀 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이걸 이렇게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물건들이 다 저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긴 하지만 그냥 놨을 때는 사실 고무장갑까지도 화면에 비칠 정도로 뭔가가 눈에 띄지만 이렇게 하면 이 화분 쪽으로 시선이 유도가 되기 때문에, 사모님 이거 안 보이시죠?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연출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외국의 펜트하우스 보면 꼭 아일랜드 한쪽에 미니 화분대가 설치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모자라 보이니 한번 다시 여기 다시 다 원위치 시켜야겠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슷한 크기의 이런 화분으로 쫙 연출될 경우에는 여기서 요리를 하거나 뭘 해도 손님들한테 노출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아일랜드는 요즘 신축 아파트 어디에도 굉장히 적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것 같아요, 사모님? 지금 제가 방금 알려드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쓰시진 당연히 아는 건 네, 이해를 네, 하셨는데 네. 네. 이걸 다 채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좀 적당선에서만 놓으면 바로 그 뒤편에다가 비타민 통들이나 바나나 거리가 전혀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잎사귀가 좀 옆으로 퍼져 있는 식물보다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사실 좀 큰데 제가 사실은 화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얘 반 정도 되는 크기, 높이 정도 되는 거를 한 3, 4개 정도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뻗치게 하면 이 뒤에가 다 가려집니다.